안녕하십니까. 5월 18일 아침인데요. 제 고추가 며칠 전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자세히 못 봤는데 이게 끝에 잎이 동해피에서 피해 입어서 끝에 잎이 약간 탄 것만 봤었는데 이게 조금 확 갑자기 자라면서 보니까 새순이 오글쪼글 해지는 고추가 몇 폭이 보이네요. 그래서 관찰을 해봤는데 뒤쪽에 확대해서 보니까 미세하게 작은 벌레가 붙어 있습니다. 이게 지금 한 마리가 붙어 있는데 잘 보일란가 모르겠네. 이게 벌써 진딧물은 아니고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응애인지 여하튼 심고 나서 지금 3주째 고추에나 아무것도 약을 안 쳤더만 천년 방제도 안 했더니 방제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, 한 마리를 잡아서 손에 올려놨는데 엄청 빠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제 고추를 정식한 지 대략 한 달쯤 되는 것 같은데, 제 이전 영상에 보면 심은 날짜가 있을 텐데, 제가 4월 24일인가 27일인가 모르겠네. 하여튼, 거의 한달 안팎으로 됐습니다. 그래서, 요거를 그동안에는 일주일마다 관수시설 했는데, 곳으로 물준거세번 외에는 뭐 특별히 해준 게 없는데 며칠 전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만든 제충국 살충제 자담 오일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고추가 요거처럼 요렇게 딱 피워져가지고 살아 있어야 되는데 요건 쪼글쪼글한 게 이파리가 요런데 요게 뒤에 벌레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방제를 해가지고 지금 새로 나오는 새순들은 이제 피워지고 있는데 요
지난번 약치기 전에 것들은 다 쪼글쪼글 했습니다. 요런 게 꽤 많이 있어요. 요런 건 깨끗하고, 요것도 깨끗하고, 요것도 깨끗하고, 요건 또 쪼글쪼글하고, 요것도 깨끗하고, 요건 약간 일부 쪼글하고, 요것도 일부 쪼글하고,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게 섞여 있어서, 지금, 이제, 뒤에 뒤져봐도 벌레는 없습니다. 진딧물도 없고.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고추에다가 뭘 줄 거냐 하면, 그 작년에 사놓은 질산 칼슘을 한번 관주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이거 텃밭작물에서 비료도 거의 안 쓰는데, 고추에는 농약은 안 쓰는데 비료는 사용합니다. 퇴비만 갖고 하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고추에만 그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데, 지금 아이고 요 개미가 올라가네. 이 개미가 진딧물을 옮기기 때문에 개미 별로 안 좋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고추에 지금 추비를 해야 되는데, 이 구멍 뚫어서 추비를 하면 되는데, 지금 추비, 1차 추비 할 시기가, 뭐, 그 농사 하시는 분들 영상 보면 지났는데, 그냥 저는 올해는 가끔씩 관주시설 해놨으니까 가끔씩 그냥 그 물에 녹여가지고 관주로 해가지고 조금씩 자주 주워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질산 칼슘 녹여가지고 한번 관주를 해보려고 합니다. 나름대로 뭐 그냥 고추 성태 봐가지고 그냥 텃밭에 48폭이 고추니까 그냥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. 잘 될지 모르겠네. 지난번에도 한번 찍었는데, 이 관주용 제가 만들어 놓은 1m 높이로 올려가지고 120L 통을 달아 놓았습니다. 그래서 요 라인 따라 중간 밸브가 뭐 상추, 감자, 뭐 저쪽에 오이, 고추로 가도록 분배가 되어 있고, 여기다가 지금 물을 비 올 때 빗물을 받아 놨는데, 여기다가 이거 질산 칼슘 한 포를 사가지고, 이거는 잘 녹기 때문에 한 포를 사가지고 300g씩 예, 나눠가지고 이거 비닐 접착기로 포장을 해가지고 밀봉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사용할 때 한 포씩 뜯어가지고 사용하려고요. 제가 혼자 쓰기 때문에 엄청 몇 년 쓸 것 같은데, 일단 요거를 120L에 300g을 다 녹여가지고 고추에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작년에 써보니까 질산칼슘은 물에 너무 잘 녹기 때문에 저 드릴을 쓸 필요 없이 그냥 막대기로 살짝 젓고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녹더라고요. 여기다가 질산칼슘에다가, 이거는 작년 김장하고 김장 절이고 남은 소금물 250cc를 이 120L 통에 250cc 정도를 탔습니다. 소금 바닷물이 좋다고 하는데 바닷물 대신 소금물로 희석해서 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4시 5분인데 이 120L 한 통이 관주가 다 들어가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5월 25일 아침입니다. 올해는 비가 거의 너무 자주 오네요. 일주일에 한 기본 한 번 이상 오네. 이게 며칠 전에 그 고추 잎 뒷면에 벌레가 생겨서 고추가 잎이 쪼그라지는 현상 때문에 그 방제를 했는데, 요거 지금 보면 이제 쪼그려졌던 거가 끝에 있고 이제 안에는 살아나는데 벌레가 없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자라야 되는데 원래 피해를 본 거는 이렇게 쪼글쪼글 몇 포기가 있습니다. 이것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. 비 올 때마다 빗물을 받아서 재활용하고 있고요. 이 두더지가 마당에 텃밭에 파고 다녀서 이렇게 고추 지주 때에 맥주 깡통을 꽂아 놨습니다. 바람에 흔들리면 두더지가 안 온다고 합니다.